이렇게 저어가지고 숟가락 어디, 가운데 어디? 아 가운데 저어서 찍어 먹다가 네. 가운데 나오시면 두유가 더 잘라서 드시면 돼요. 아 이거 뿌려 드시면 돼요. 아 네. 레드페퍼죠? 네. 레드페퍼를 그냥 이렇게 드시면 네. 아 이거 뿌려 드시면 돼요. 아 동생은 거의 차렷 자세로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 이거 저 백종원 피자의 맛이 좀 반감되지 않을까? 아 말씀드렸습니다. 왜 피자가, 예, 피자가 왜 반감이 돼? 이거 지금 설명을 좀 해달라고. 아~ 예 어떻게 하는 거냐고 했더니 지금 둘이 고목나무처럼 서가지고 떠듬 떠듬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에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도 못 마주치고 지금 아 이제 역할을 바꿔서 한번. 드실 수 있는 꿀팁이 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간다. 약간 좀 우리 저 동생은 마음이 좀 설레하는 것 같은데요. 마음이 설레. 아 우리 저 동생 잘 귀에 다 잘 담아 들었나 모르겠죠. 전혀 못 알아들은. 얼굴만 보고 끄덕끄덕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전혀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아 동생이 얘기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 백종원 피자는 네. 처음에 드실 때 네. 나이프랑 포크랑 해가지고 빵 끝부분 있잖아요. 네. 끝부분에 이제 노른자가 세 개가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이제 잘라서 이제 드시면 돼요. 여기 가운데 부분. 네. 처음에 끝부분부터만 드시면 돼요. 야, 무슨 연기 수업 받으러 온 사람처럼. 어색하네, 어색해. 완벽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옆에서 막 쓰고 있어. 잘했대. 평 기준으로는 잘한 거거든요, 지금. 피자 나왔고. 감사합니다. 와. 백종원 피자 볶는 법 알려드릴게요. 네. 달걀이 세 개가 들어가서 치즈에 가려져서 지금 안 보이시는데. 네. 포크와 나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샘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 노른자 있는 부분에서 찍어 드시면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리고 또 약간 심심하다 싶으시면 레드페퍼 뿌려 드시면 되고 네. 까르보나라 맛을 느끼고 싶으면 파마산 뿌려 드시면 돼요. 네. 정확히 이해는 하고 계신데 둘이 넉살은 없어. 네. 진짜. 그게 매력이야. 아, 넉살 없는 사람 좋아하시나 봐요. 아닙니다. 완전 로봇이에요. 입력이 안 돼 있으면 움직이질 않네. 네. 이러면 괜찮겠죠?